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여름은 유독 장마가 길고요. 날씨가 더운 것 같아요. 이렇게 덥고 습한 여름에 차에 타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저는 에어컨부터 켜죠. 에어컨을 켤 때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경험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요. 곰팡이와 세균이 에어컨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애초에 이런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애프터 블로우입니다. 최신 차량들은 애프터 블로우가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2020년도 이전의 차량들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구형 차량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최신 차량같이 순정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아톰볼트 블로우 플러스입니다. 제품을 소개하고 장착도 직접 해보고요. 왜 애프터 블로우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톰볼트 블로우 플러스. 이 애프터 블로우 제품은 최신 스마트 건조 알고리즘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건조 기능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꺼질 때 내부의 습기가 차지 않도록 자동으로 건조해주는 것이죠. 시동 후 종료까지 운행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되는 스마트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30분 미만 운전했을 땐 딱 5분만 작동이 되고요. 30분 이상 운행을 하는 경우라면 10분이 작동됩니다. 세부적인 기능은 지금 보여드리는 표와 같이 작동되고 종료가 됩니다. 그럼 배터리는 방전이 없냐고요?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제품은 리튬 인사철 배터리로 자체 내장된 배터리를 충전하여서 동작이 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없고요. 방전에 대해서 또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국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국내 프리미엄급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과 동일하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저희 PD님 차량인데요. 고반장님을 모셔서 이 제품을 직접 장착해 보고요. 애프터 블로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반장님. 네. 근데 왜 여름에 에어컨을 틀 때 이렇게 쾌쾌한 냄새가 나요? 자동차 에어컨 구조는요, 가정 에어컨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에어컨을 동작하면 차도 밑에서 물이 나오죠. 네네. 물이 떨어져. 네, 가정용 에어컨도 배수관이 있죠. 오. 에바포레이터라는 장치를 통해서 차갑게 냉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결로현상으로 물이 엄청 생겨요. 그 물이 배수가 되는 건데 그 배수가 다 안 된 나머지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아.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썩은 웅덩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를 주차를 하고 세워놓는 동안 온갖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그 번식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에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틀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실내와 썩은 냄새가 네, 썩은 냄새 이런 게 나죠. 아. 그래서 가정용 에어컨들 우리 가정에서 보시면 에어컨 쓰시다 끄면 얘가 혼자 꺼지지 않습니다. 자동 건조를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퍼센테이지까지 이렇게 나와서 100%가 돼서 꺼지기도 하고 안에 에바포레이터에 남아있는 수분을 완벽하게 건조를 시키고 나서 꺼져야 다음번에 이제 쾌적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장착한 제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에어컨을 쓰다가 도착을 하면 한 3분 정도 저 지금 그래요. 네. 수입차 한 3분 정도 송풍을 해서 말려주고 시동을 끄고 이랬었는데 이제 최신 차량들은 에어컨 건조 기능이 또 들어가 있어요. 와, 근데 이거 차량 구형 차량이에요? 구형 차량들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성비가 좋은 금액대로 자동 건조 기능을 이렇게 애프터마켓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최신 차량과 동일한 겁니까? 그렇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알겠어. 또 겨울철에는 우리가 히터를 틀잖아요. 겨울철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당연하죠. 우리가 겨울철에 히터를 틀면 어떻게 됩니까? 결로현상에 의해서 안에 서리가 끼죠. 그렇죠. 서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뭘 동작해요? 에어컨을 틀게 되죠. 히터는 나오지만 에어컨은 안에서 열일을 하면서 그 안에 수분이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에어컨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도 결로 제거 버튼을 많이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냄새를 호소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애프터 블로우를 장착을 하게 되면 네. 사계절 다 쾌적하게 쓰실 수 있는 거죠.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는 제품이요? 그렇죠. 일반 차량의 경우 주유석, 글로우 박스 하단에 블로우 모터에 연결된 순정잭을 뽑습니다. 제품의 Y잭 커넥터를 블로우 모터와 팬앤 커넥터에 각각 연결해 주고요. 반대편에 남아있는 잭을 아톰볼트 블로우 플러스 제품에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접지 케이블을 차체에 연결하며 설치는 모두 끝납니다. 하지만 PD님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과정을 거쳐 장착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장착이 완료된 제품은
시동을 걸어서 순차적으로 ACC와 차지 램프에 LED 점등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테스트는 모두 끝납니다. 시동을 끈 후 런 램프에 점등이 되고요. 에어컨 바람이 나오면 애프터 블로우가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포함된 거치대로 차종마다 편한 위치에 자유롭게 설치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 PD님 차에 애프터 블로우를 장착해 드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아톰볼트 블로우 플러스는 현재 외카에서 저렴한 할인 이벤트와 전국 어디서든 무료 장착 이벤트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아톰볼트 블로우 플러스 딱 하나로 우리 가족의 건강도 챙기고요. 쾌적한 여름 즐겁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